지지부진했던 인천 롯데몰 송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쇼핑이 제출한 롯데몰 송도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위원회는 쇼핑몰 디자인과 어울리는 리조트 상하부 디자인 조정과 미디어 파사드 연출 구체화, 내 외부 공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. 롯데쇼핑은 올해 안으로 건축 인허가 변경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까지 지하 4층, 지상 26층, 연면적 285,249제곱미터 규모의 롯데몰 송도를 완공할 계획입니다.